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에서 나온 거리설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결국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구원을 받고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그 복음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는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보혈이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이 여러분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지식의 다가와 상관이 없이 누구든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시인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군지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말 그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인데, 그 태어날 적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람이 이제까지 죽은 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의 지식 곧 성경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몇 개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모든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형식적인 교인이며 거듭남이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을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안다면 놀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교회 다니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아 나는 거듭남이 없이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것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에서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서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소수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이상에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거듭남이란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의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시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칼빈주의에서 강제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굴복해야지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코란을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아니면은 칼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의식과 교리 문답과 세례나 침례나 기타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또 평생 동안 소위 칠성사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고해성사니 미사니 하는 성사들을 거쳐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가 죽을 때에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도교회라고 불리고 또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 대신에 자신들이 인정하는 외경이라는 권위 그리고 교황의 말들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의식과 전통을 성경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다른 형식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사람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아니면 오순절 순복음교회나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등등의 교단교회 소위 말해서 교단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수백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웃 따라서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나의 동료들이 믿는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무한정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열어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라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초청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초청이라고 하고 또한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영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영접 기도를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일생을 죄인의 생으로 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그냥 한마디 말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보시고 입술도 보시고 태도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을 자기 양심 앞에 선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까지 모르고 사셨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감동하시거나 홍보하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개인적인 사유지이기 아니, 때문에.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신 직원이에요? 아, 직원이에요. 터미널. 아니 그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터미널 지하로 내려가시던가. 아니 지하에서는 할 수가 없죠. 네. 지하에서는 건너가서 하시던가 하면 차라리. 아니 어디까지가 사유지죠? 네. 여기까지 사유지예요. 그럼 여기 빨간데? 네, 다 여기 봐요. 도로 여기고 도로가 서울시 땅이고 여기까지는 사유지거든요. 아 전에 몇 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되도록이면 어떤 뭐 충돌이나 뭐 피해가 아니, 없도록 하려고 아니고.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저 얼굴 알아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다른 저는 모르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아 저희도 이런 시끄러운 일 안 하고 싶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워낙에 오래 했던 장소고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집 마당인데 여기 와서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피해를 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설명드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또 생각이 있으면 그렇고 법으로 그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아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유지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홍보도 상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사유지 내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허가가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아니, 어떤 없어요.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 못 한다. 허가가 안 난 거는 할 수가 없다고요. 허가 안 난 저희가 집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 저희가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고 잡네. 저희가 1인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허락 없이는 허가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소음 규제를 저희가 어기지 아니까,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사유지 내에서 허가가 안 난 거는 어떠한 홍보도 할 수가 없다고요. 가령 제가 여기서 라디오나 이런 거를 큰 소리로 틀어도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지금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 저희가 라디오를 틀어도 그거 제재하실 겁니까? 아 당연히 제재하실 거예요. 내가 듣기 위해서 선생님 집 앞에서 내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한 10분 있다고요. 그럼 그거 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저희가 소음을 아니 지금 말 지금 바빠요. 빨리 지구대 가서 같이 그럼 확인하든지 가시든지 빨리 해요 지금. 뭐라고 해야지 빨리 아니 누구 지시로 이러시는 겁니까? 네? 제가 좀 합시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지금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내가. 아니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규정을 우리 모르겠고 우리 땅이고 우리 회사 땅인데 뭘 규정이 필요해 지금. 아니 그쪽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몇 번 얘기하냐고 지금. 아니 그쪽은 고용돼서 하시는 거고 네. 그쪽 소유 땅이 아니라 내가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이니까요. 네. 직원이고 어차피 고용돼서 같이 일하시는 입장이고 동료 아니니까 동병상련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땅은 또 아니고 그쪽 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저기 제지 못해서 잘리면 내 월급 줄 거야 아저씨가? 아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통제 못해가지고 잘리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냐고. 아니 그런 압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빨리 지구대 가서 설명을 해줄게. 아니면 바쁘니까. 아니면 빨리 철수하라고요 지금. 몇 번 얘기해요 지금. 한 바쁜 사람 답답하게 지금. 조말로 합시다. 그러니까요 빨리 철수하라고요. 그 인상 구기지 마시고요.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네? 반말하지 말을 마시고요.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지금 사람이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녹음할까요? 해. 반말하시는 거 녹음할까요? 녹음해. 빨리 카메라부터 치우고. 아저씨! 카메라 빨리 치워야 지금. 자, 좋게. 아니 손대지 마시고요. 아, 터치하지 마세요. 터치 안 할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갈 거니까 가세요. 방송하지 마요, 그러면.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방송입니까. 아, 말장난하나 진짜. 아니, 말장난이 아니라 그럼 저랑 같이 지구대 가요.
아니 이게 무슨 방송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요. 나랑 같이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옳은 거 뭐 다 잘 뭐, 따지네. 한번 따져보자고요. 가서 아저씨! 철수하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하냐고 지금. 와. 사람 많이 우스워! 아니 뭐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아니 아이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은데 좀 지금 내가 가자고 그러면. 아니 지금 거의 뭐 협박이나 위협적인 분위기로 나오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지구대 가서 저희 뭐 법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아니까 지구대 가서 해결하자고요 빨리. 지구대를 왜 그렇게 찾으세요? 지구대 가서 저희 한 뭐 몇 시간 소모하고 뭐 열받으라는 그 얘기죠? 저희도 바쁜 사람이에요. 지구대에 가서 뭐 이러저러 시간 없어요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가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해요. 이런 쇼에서 간섭 안 했으면은 30분 아니 20분 하고 떠났을 겁니다. 1분만 해도 안 된다고. 내 땅이라고. 이게 왜 안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말꼬리를 잡냐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알았어요 갈 거예요. 저희 갈 거니까 뭐 일 없으시면 계속 계시고. 가요 빨리. 건드리지 마세요. 가요 빨리. 터치하지 마세요. 우리 가는 거 보고. 아 저희 그만했고요. 근무지로 가야 돼요. 저희 지금 휴식 중입니다. 가세요. 아 저희 또 하면은 또 나오실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또 하면 또 나오실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가세요. 아니, 일 보세요. 철수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철수 좀 아니, 하라고요. 저 여기 서 있는 것도 안 됩니까? 이 얘기 보세요. 서 있는 것도 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오세요. 아니 안 한다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철수 하시라고요. 할 거예요. 좀 가시라고. 가는 걸 봐야 됩니까? 네. 왜요? 아, 나 이 아저씨 진짜 말꼬리 개혁적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요. 아, 갈 거라고요. 아저씨 와요. 아저씨가 많이 통할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가요. 가니까 가세요. 아, 갈 거라고요.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 진짜. Maximum. 전에 하고 이 분위기.